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이에요. 자, 지금은 중학교 1학년 지학사 교과서 2과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We're here for you.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무슨 얘기일까? 들어볼까? Do you like robots? 로봇 좋아하세요? Be a member of the robot club. 로봇 클럽의 멤버가 되세요. Robot making is a lot of fun. 로봇을 만드는 것은요, 재밌어요. We make robots on Tuesdays and Thursday afternoon. 우리는요, 로봇을 만들어요. 언제? 목요일에,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마다 만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걸 한번 가봅시다. 내용은 파악했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슨 문? 의문문.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이자 마지막 시험에는 의문문과 부정문이 100% 나옵니다. 여러분들 의문문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비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주어가 나와. 주어랑 비동사랑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게 의문문이라고 했어. 아니면 만약에 일반 동사가 나왔다. 일반 동사가 나온 의문문은 어떻게 된 거다? 시작. 비주 아니면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일반 동사가 나오는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모든 의문문은 비주 아니면 조주동이라고 외웠다. 근데 여기서 조동사는 누가 조동사다? do나 does나 did가 나온다. 뭐 알고 있어요. 아유, 너무너무 뭐 귀찮죠. 자, do는 뭐 1인칭이나 2인칭이나 복수일 때 쓰고 그다음에 does는 3인칭 단수일 때 쓴다고 했죠? 그다음에 did는 과거일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볼래? 비주 아니면 조주동. 모든 의문문의 어수는 비주 아니면 조주동. 그런데 여기 보이죠? 여기 두가 나왔어요. 오, 조동사 나왔네. 조동사가 나오면 당연히 동사는 어떻게 와야 된다? 조동사가 나오면 동사는 원형이 나와야 된다. 원형. like 원형 나왔잖아요. 조, 주, 동. 해석은 하니? like니까 로봇 좋아하니?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자, 두루 물어봤어요. 만약에 대답을 하면 좋아한다 그러면 yes, I do. 그치? 두루 물어보면 두루 대답한다. 그치? Does she like Robert? 그럼 yes, she does.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러면 no, I am not이야? 아, 그치? No, I don't라고 쓰면 되겠죠. Be a member of the Robert Club.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중요한 문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문장? 시작! 명령문. 명령문. 아, 명령문 대박이다, 명령문. 이 명령문은 첫 번째 무슨 특징이 있다? 주어가 없다. 어이, 머리가 없어. 무서워. 여기 지금 주어 유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치? 주어가 없네? 그리고 말이야. 동사가 이상한 형태야. 원형으로 써야 돼, 동사는. 그래, 원래 뭐 이렇게 뭐 are, is 이런 거 써야 되잖아. 근데 원형으로 쓰고. 세 번째, 이다, 있다, 되다잖아, 비동사는. 근데 이걸 해라라고 써야 돼. 이다가 아니라 뭐뭐 해라. 명령이 해야 돼. 그러니까 member, 구성원이 되라 이런 뜻이야. 자, 괜찮죠? 자, 로봇 클럽의 구성원이 되십시오 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단 별표. 명령문이 나오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초강력 후보라는 거 생각해야 돼. 아, 원형이구나. 별표. Robot making is a lot of fun. 여러분, 언제나 영어는 주어부터 나오지. 그다음 뭐가 나와? 동사가 나오지. 근데 주어를 잘 봐. 뭐가 주어야? 로봇이 주어야? 메이킹이 주어야? 그치, 로봇을 만드는 것. 이게 주어네. 근데 주어 자리에는 뭐만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명사만 들어가야 돼. 주어 자리에 동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동사를 뭘로 만들어야 돼? 아이고,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줘야겠지. 그렇구나. 자, 근데,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 동사 원형에다 뭘 붙이는 거야? to를 더 붙이면 동사가 명사가 돼. 동사는 원래 하 다로 끝나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되면 하는 것이란 뜻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 ing를 이렇게. 현재 분사랑 헷갈리면 안 돼. 이런 거를 동명사라고 해. 동명사. 이 동명사는 해석도 똑같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오, 그렇구만. 왜 여기에 ing를 붙였는지 알겠지? 주어 자리에 make라는 동사를 쓰면 안 되거든.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거야. 뭘 ing를 붙여가지고. 해석은 하는 것. 그러니까 로봇 만들다가 아니라 로봇 만드는 것. 그런데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 그래서 여기 R을 썼니, is를 썼니? R을 쓰지 않고 is를 쓴 거야. 왜?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하니까. 이해가 됐니? 와,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야 되구나.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하려면.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얼랍이야. 얼랍은 많은이란 뜻이야.
근데 이 얼라럽이 많은 이란 뜻인데 맨이랑도 바꿀 수 있고 머치랑도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복수명사가 오면 아이고 복수명사가 오면 맨이랑 바꿀 수 있고 뒤에 단수명사가 오면 머치랑 바꿀 수 있어. 이게 복수명사가 오잖아. 이렇게 S 붙은 거, S가 붙은 걸 복수명사라고 하잖아. 단수명사. 근데 여기는 이제 funny니까 굳이 바꿔라 그러면 매니가 아니라 단수명사니까 지금 머치랑 바꿔야겠지. 오케이? We make robots. 우리는 로봇을 만듭니다. 자, 로봇을 만들어. Tuesday. 근데 여러분, 언젠가 선생님이 전치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 자, 지금부터 전치사를 써볼 거야. 전치사. 전치사가 말이야, 인도 있고, 제일 잘 나오는 거, at과 on. 이세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얘가 뭐뭐에, 에서란 뜻이야. 물론, in이 안이란 뜻도 있고, 에는 위에란 뜻도 있는데, 에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데, 얘는 무슨 시간? 아이고, 얘는 무슨 시간? 큰 시간, 큰 장소에 써, in은. 그렇구나. 큰 시간과 큰 장소에 쓰고, at은 작은 시간, 작은 장소에 쓴다. 작장. 큰시 큰장, 작시 작자. 그 다음에 오늘 언제 쓴다? 요일이나 날짜가 올 때는 오늘 쓴다. 전부 다 에란 뜻이야. 에. 그런데 말이야, 일요일에 그러면, in Sunday야, 뭐 저기, on Sunday야? 그렇지, on Sunday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큰 장소가 뭐야? 도시, 부산이라든가, 나라, 코리아, 한국이라든가, 도시, 나라. 그 다음에 시간일 땐 계절이나 달, 연도가 나올 때는 in을 쓴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작으면 다이시고. 그 다음에 오는 요일이나 날짜. 그래가지고 오늘 외울 때는 온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요, 날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요, 날. 그지? 괜찮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데 이제 온 요일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온 튜스데이 이렇게 썼다고 치자. 어? 튜스데이 이렇게 썼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니? 자, 그렇지. 이거는 화요일에란 뜻이야. 화요일에. 되니? 사실 이거 문제 없어. 그래서 막온 썬데이 그러면. 일요일에, 온 먼데이 그러면 월요일에란 뜻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갑자기 내가 이상한 짓 하나 해볼게. 뭘 쓸까? 어떤 색깔? 여기다 S를 붙여. 그러면은 화요일에란 뜻이 아니라 온 S를 붙이면 화요일마다란 뜻이 돼. 아, 그렇구나. S가 없으면 화요일에, S가 있으면 화요일마다란 뜻이 돼. 이해가 가?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정리해놔야 돼. 정리해놔야 돼.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조금 연습하면은, 계절, 달, 연도, 뭐, 이거 나중에 또 연습하면 되고. 자, 그러면 봐봐.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On Tuesday afternoon에다가 뭘 붙였어? On에다 뭐 붙였어? S 붙였지.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야, 오후마다야. 그치? 오후마다. 아, 그렇구나. 자, 다시 on. S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뭐뭐 맞다라고 쓰면 돼. 되니? 자, 우리는 이제 join us.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 가입하세요. 이 join은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오지 뭐 join to us라든가 join with us라든가 이런 전치사 쓰지 않는다. 되게 중요해. 그냥 join us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전화하세요. 찬호. 찬호에게 전화하세요. 이 콜도 뭐야, 지금? 명령문이지. 콜도 명령문이야. 그러니까 콜의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으로 혼자 썼네. 그러니까 전화하다야 해라야? 전화해라. 찬호에게 전화해라. 어디로? 여러분 작은 장소는 애시지. 어떤 번호로? 080-333-8877.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080-333-8877. 하나씩 읽으면 돼. 에로 전화하세요. Do you like reading? 자, 여러분 like가 나왔다. 얘는 좋아하다라는 동사잖아. 그치?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 뒷자리는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목적어, 주어, 보호 자리에는 뭘 집어넣어야 돼? 명사를 써야 돼. 근데 read는 읽다라는 동사잖아. 이거 동사 그냥 쓰면 안 되지? 그래서 뭘 붙인 거야? 옆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어. 그걸 우리 뭐라고 하지? 동명사라고 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야. 즉, 읽다가 아니라 읽는 거 좋아한다. 근데 like는 말이야. 모두 쓸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거,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뭐야? 동사에다 to를 붙이는 방법. 하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방법. 이둘다다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이야. 해석은 둘다 똑같아.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 돼. 이것도 뭐뭐 하는 거, 이것도 뭐뭐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뭐 쓰면 돼? to read라고 써도 말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것도 읽는 것, 이것도 읽는 것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like 뒤에 reading 써도 되고 to read 써도 된다. 대박!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Join the reading club. Reading club에 가입하세요. 함께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We read. 우리는 a lot of books. 읽습니다. 많은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meet every Wednesday. 자, 나올 게 나왔네. 자, 선생님이 이제 아까 설명하다 만 건데, 여러분, on 다음에 s가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일마다라는 뜻인데, 수요일마다를 다르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every를 쓰면 돼. every는 뜻이 모든이란 뜻이니까 복수 같은데 꼭 이상하게 단수 명사를 써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 아주 중요해. 그래서 on, 그래서 on s는 every 단수 명사로 바꿀 수 있다. 다시 on 요일, 그 다음에 여기 s 붙이지? 그러면은 이거는 every 요일로 바꿀 수 있다고. 아, 중요해. 그러면 on Wednesdays를 두 단으로 써라 그러면 every Wednesday로 바꾸는 거야. 근데 every Wednesday에 s 붙여 안 붙여? 절대 안 붙이면 안 돼. 왜?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바로 100%라고 할수 있어. 초강력 후보. 당연히 나오겠지. on Wednesdays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거야.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또 end가 나왔어. 이 end를 뭐라고 하냐면, 이 end를 대등 접속사라고 해. 여러분, 대등 접속사가 몇 가지가 있어?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또는 이런 게 대등 접속사야. 이런 애들이 앞에가 세모가 나오면 뒤에도 세모가 나와야 돼. 똑같은 게 나와야 돼. 병렬. 그러니까 뭐가 병렬인지를 생각해야 돼. 항상 병렬 찾아야 돼. and가 있네, and. and가 있어, and가. 그럼 뭐가 병렬이야? 우리는 읽는다, 동사원형. 우리는 만난다 동사원형. 지금 두 개가 똑같은 원형으로 병렬을 이루고 있어. 왜 read야? 주어가 위니까. 여기도 위가 생략된 거니까 똑같은 동사 형태가 와야 되지. 그 다음에 reading is great.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자리야 이게? 주어 자리. 주어 자리랑 목적어 자리나 뭐 이런 애들 보호 자리는 뭘 써야 돼? 명사를 써야 되지. 명사. 그래서 동사 read를 뭘로 바꾼 거야? 명사로 바꾼 거야. 그게 바로 ing, ing. 그러면 읽다야 읽는 것이야. 읽는 것이지. 근데 주어를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지. 어떻게 쓴다고? To read.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어. 이해가 가? 읽는 것, to read도 읽는 것, reading도 읽는 것.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ing를 안 붙이고 그냥 read만 쓰면 맞아 틀려? 틀리지. 주어 자리 명사 써야 되는데 동사 썼으니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어가 뭐일 때? 주어가 이렇게 동명사, 뭐 to 부정사 이런 거일 때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돼. 단수 취급. 그러니까 R이 나와야 돼, is가 나와야 돼. R이 나오면 안 되고 is가 나와야 돼. 아, 진짜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게 reading is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읽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독서는 훌륭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여기가 동명사 reading 나와야 되고 여기가 동사 비동사 R이 아니라 is가 나와야 된다는 거. Come and join us right now. 지금 당장 와서 함께 하세요. 가입하세요. 이런 얘기야. 근데 end 앞에는 뭐야? end 앞에가 명령문이네. 그리고 end 뒤에도 명령문이 나와야 돼. 두 개가 모양이 똑같아야 돼. 알겠니? 뭐 앞에는 come인데 뒤에는 joining, ing를 붙인다든가, join s를 붙인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come to school, library and meet 호준. 여러분 봐봐. 여기 end가 또 나왔네. 또 앞에가 명령문이지. 그러니까 뒤에도 명령문이지. 자, 동사 원형. 얘가 동사 원형이면 end 뒤에도 동사 원형 똑같은 거 써야 된다. 오케이? 여기도 지금 병렬이었잖아. 여기도 동사 원형이었고, 여기 조인도 동사 원형이었잖아. 맞지? 자, 학교 도서관으로 오세요. 그리고 호진이를 만나세요.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 What do you do on Saturdays? 야, 또 나올 게 나왔다. on s가 나왔지. 그러면 토요일 에야, 토요일 마다야? 토요일 마다지? 오케이. 토요일 마다야. 그럼 이거는 뭐랑 바꿀 수 있다? 그치? on s는 every 요일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 한번 써볼까? 시작. every Saturday. 여러분, Saturday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되지. 응? 고유명사야. Every Saturday. S 붙여 안 붙여? 여기 S 붙이면 안 되지.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니까 바꿔 쓸수 있다. 이거 토요일 마다를 영어로 써라.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자, do you do? 근데 여러분, 요 두는 조동사야. 조동사. 요 두는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로 하다란 뜻으로 쓰이는 일반 동사야. 그러니까 무엇을 토요일마다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Let's play soccer. 우리 사카 하자. Let's는 되게 중요해. Let's는 뭐의 축약형이라고 그랬지? Let us의 축약형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Let's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돼. 대박 대박.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또 Let's는 뭐뭐 하자라고 제안하는 거지? 그러면 이 Let's를 세 단어로 써라 그러면. 자, 이것도 외워야 돼. Why don't we로 바꿔야 돼. Why don't we? 우리 뭐뭐 할까? 동사 원형. 그 다음 만약에 두 단어로 써라 그러면 shall we로 바꿔 써야 돼. shall we 동사 원형. 알겠니? 다시 let's를 세 단어로 써라. why don't we 두 단어로 써라. shall we
동사원이요. 근데 또 let's랑 비슷한 뜻이 하나 더 있지. How about? 뭐하는 게 어때? 라 뜻이야. 이것도 이번에는 동사원형이 하는 게 ing가 나와야 돼. 동명사가 나와야 돼. 알겠니? 그러면은 우리 놀자 그러면 시작. Let's play. Why don't we play? Shall we play? 그 다음에 how about playing? 여기는 ing를 붙여야지. 뭐뭐 하자. 이해가 되지? 자, 되게 중요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welcome. 우리는 환영합니다. All first year students. First year. First year는 1년짜리 학생들. 1년짜리 1학년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1학년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boys and girls, 소년, 여자애들, 남자애나 다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야. 모든. 자, 여러분, 우리 모든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명사를 써야지. 모든 학생이 아니라 학생들이라고 해야지. 아, all 다음에는 복수명사를 쓰는구나. 오케이? We play soccer every Saturday. 자, 우리는 축구를 합니다. 여러분, 축구 운동 경기 할게. 옷 입고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두꺼운 거 입으면 안 되지. 벗어야지. 그래서 중요한 건 soccer 앞에 더 soccer라고 관사, 어 soccer 같은 거 이런 거 붙이면 돼야 안 돼. 관사 붙이지 않는다. 이 soccer 같은 경우에는 관사 붙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every Saturday 나왔네. every Saturday를 또 다른 걸로 써라. 그럼 on Saturdays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언제나 중요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Join us today.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한국 미들스쿨 드라마 클럽은 원합니다. 와, 얘가 지금 누구야? 주어네. 지금 학교 몇 개야? 한 개지. 드라마 클럽 한 개잖아. 단수네.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일 때, 했다가 아니라 현재, 한다라는 현재형일 때, 동사에 뭐 붙인다? S나 ES를 붙인다.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이거 별표 100만 개. 어우,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한국 중학교 드라마 클럽은 원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우리는 만남. 근데 여기는 왜 S 안 붙었어? 얘가 지금 3인칭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 1인칭 복수잖아. 그래서 밑에 S를 붙이지 않은 거야. 오케이?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납니다. 매주 목요일을 다르게 써라 그러면 시작. On Thursdays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했니? 자, 오늘 그 다음. 자, 18번 갑시다. Come to the school theater or email us drama@hanguk.ms.kr. 자, 여러분 무슨 말이야 이게? 학교 극장으로 오세요. 명령문이지? 동사 원형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여러분 이메일도 이메일을 보내다라는 동사 원형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and, but, or 이런 애들이 뭐라고? 대등 접속사. 앞에가 동사 원형이면 뒤에도 동사 원형. 오케이? 자, 여기서 학교 극장에 오세요. 그리고 이메일 하세요. 우리에게 이메일 하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있지? 여러분 이것은 s로 읽어야 돼. 주소니까 어디 어디에 있는 드라마 뭐 이렇게. 자, 그 다음 와우. Look at all those students. 와우. 저뭐그 있잖아. 이 those는 대세 복수형이야. 근데 왜 that을 안 쓰고 those를 썼을까? 뒤에 복수명사가 왔기 때문에. 야, that 뒤에는 단수명사, those 뒤에는 복수명사. 당연한 거 아니야? 이 that은 그럼 무슨 뜻이냔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니? 시작. 저거 좁은 저. 이런 뜻이야. 뭐라고 시작? 저거 좁은 저. 저기 멀리 있는 사물 하나를 말할 때, 또는 저쪽에 있는 사람, 또는 저란 뜻이야. 저거 좁은 저. 여기서는 뭐야? 저 학생들이란 뜻이겠지? 여긴 저란 뜻이야. 저것이란 뜻이 아니라 뒤에 이제 명사. 저 학생들. 근데 여러분 기억나? 아까 올 말이야. 올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명사. 왜냐면 올 뒤에는 모든이란 뜻이니까 우리 여러 명이 올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룩이야. 룩. 룩은 말이야. 무슨 뜻이야? 시작. 보다가 아니야. 이거는 뭐뭐처럼 보이다야. 그러면 보다라는 뜻을 하고 싶으면 룩겟이야. 룩겟이 뭐뭐를 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애시 없으면은 뭐저 모든 학생들처럼 보이다는 뜻이 되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다 꼭뭘 써줘야 된다? 애를 꼭 써줘야 된다. 자, 기억해야 돼. 중요한 것들이었어. 이런 것들이. 자, 갑시다. 이 애를 꼭 써주세요. Yeah, the soccer club is very popular. 그 축구 클럽은요, 매우 인기 있습니다. 아까 운동 경기할 때 플레이 사커 기억나? 아, 축구하다. 이럴 땐 사커 앞에 덜을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여기는 왜 덜을 붙였어? 클럽 때문에 덜 붙인 거지. 사카 때문에 붙인 게 아니야. 그 축구 클럽이 매우 유명합니다. 인기 있습니다. Let's join it. 우리 그것에 가입합시다. 이런 얘기야. 이 시가 리키는 게 뭐야? 축구 클럽이지? 축구 클럽이 몇 개야? 한 개지? 여기서 뭐라고 쓴 거야? 댐으로 받으면 돼야 돼. 그것에 가입해. 그것들에 가입해. 그것에 가입해야지. 댐이라고 쓰면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이 이 영어 시험을 잘 보는 방법들이야.
자, 그 다음에 let 다음에 뭐 나온다고? 동사원형. 당연히 joins, joining, 뭐 joined 이런 거 쓰면 안 돼. 원형 써야 돼. let를 세 단어로 써라. why don't we 두 단어로 써라. shall we 기억해야 돼. well, I don't know. 잘 모르겠어. oh, come on, Jason. you like soccer a lot. 너 축구 좋아하잖아. 축구 앞에 더안 붙인다. 기억해. okay, I will. 그럴게. 그랬어. 여기서 will은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축구 클럽에 가입할게를 줄여서 그냥 I will 이라고 쓴 거야. 그러면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됐겠어? 조인이 생략됐겠지. 조인 it 뭐이 정도. 조인드 사카 클럽이라고 해도 되고. Don't you like cookies? 자, 여러분 조, 주, 동 뭐야? 의문문이지? 비주 아니면 조, 주, 동 좋아하니야? 좋아하지 않니야? 좋아하지 않니지? 너 쿠키 좋아하지 않니? 그랬어. 좋아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 너 쿠키 좋아하지 않니? 우리나라 말에는 아니 좋아해 이러잖아. 영어에선 좋아하면 yes I do야. 너 좋아하지 않니? yes. 무슨 뜻이야? 좋아한다는 얘기 안 좋아한다는 얘기야? 너 좋아하지 않니? yes. 좋아한다는 얘기야. 너 좋아하지 않니? 아니. 우리나라하고 좀 어감이 틀리지. 응? 너 좋아하지 않지? 아니. 좋아하지 않아 이런 얘기야. 영어는 말이야 일관성 있게. 좋으면 끝까지 좋은 거고 나쁘면 계속 나쁜 거야. 자,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yes I do, 싫다 그러면 no I don't라고 대답해야 된다. We welcome you to the banking club. 자, 우리는 당신을 뭐 환영합니다. 어디에? 뱅킹 클럽에 당신을 환영. 자, 선생님이 뱅킹이라고 읽었구나. 아, 베이킹이네. 어쩐지 뱅킹이 나올 리가 없지. 베이킹 클럽, 그치? 베이킹 뭐야? 빵 굽는 클럽에 오신 걸파빵 굽는 클럽에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자, 이 to는 뭐뭐로라는 전치사야. 이 to 부정사하고 좀 다른 거야. call 마이크, 마이크에게 전화 주세요. 자, 명령문이지. 전화해라. 어디에? 전치사 에야. 자, 070123456789에 하나하나 낱 개씩 이 번호를, 전화번호 읽는 거야. 그 다음에 or, 대등 접속사가 나왔지? 대등 접속사가 나오면 또 병렬이 뭔지 찾아야 돼. 자, 뭘 하라는 거야? 두 개를 하라는 거지? 두 개. 뭐? 그치. 하나는 전화해라. 또 하나는 베이킹 룸으로 와라. 둘 다가 동사원형, 동사원형, 병렬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요거에다가 뭐, 컴에다가 뭐, 투를 붙인다든가, s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붙이면 안 되지. 병렬이 이루고,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자, 학교 베이킹 룸으로, 오세요. On Wednesday. 자, 수요일에니, 수요일마다니. 그렇지. 여기 S가 안 붙었잖아. 그치? 여기 S 붙으면 수요일마다란 뜻이겠지만, S가 안 붙었으니까 수요일에 오세요. 그리고, 요일이라는 날짜 앞엔 전치사 in이다, on이다. on 써야지. in 쓰면 안 된다. Hello everyone. Join the B-boy club. B-boy club에 가입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join to, join with. 뭐, join 나오면 전치사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목적어가 나온다. We practice dance moves every day. Every 다음에 무슨 명사? 단수 명사. 그래서 S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자, every 다음엔 단수명사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해. 자, 해석은 뭐야? Every Friday니까. 뭐랑 바꿀 수 있어? On Friday에다 뭐 붙인다? S.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댄스 동작을 우린 연습합니다. Dancing is a lot of fun. Dancing! 얘가 주어네? 얘가 그 뭐야? 지금 동사지? 근데 주어 자리에는 댄스, 춤추다라는 동사가 올수 없지. 그래서 동사를 뭘로 바꾼 거야? 명사를 바꾼 거야. 뭘 붙여서? ing를 붙여서. 그러면 춤추다야, 춤추는 것이야? 춤추는 것이라는 명사가 됐어.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is 썼니, are 썼니? 이 자리에다 are 쓰면 돼, 안 돼? 안 돼. 뭘 써야 돼? is 써야 돼. 굉장히 중요했다. 자, 그 다음에 a lot of fun. 춤을 춘다는 것은 재밌어요. Come and join us. 와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We are here for you. 우리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케빈이, 세미, what about the baking club? 자, 세미야, 우리 빵 굽는 클럽은 어떠니? 그랬어. 자, what about은 뭐뭐 어떠니? 하고 제안하는 건데, what 대신에 뭐 써도 돼? 요 대신에 how about이라고, how 써도 된다. 자, 여기까지.